생리대가 너무 비싸 신발 깔창으로 버틴 청소년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음 달부터 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래요. 여성이 생리용품을 평생 쓰는 돈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할인하는 거 대량으로 사서 쟁여두면 그나마 낫지만 돈이 없으면 한 번에 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그때 사다 보니 더 비싸게 산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휴지나 깔창을 대신 쓰거나 아껴 쓰려고 생리대 하나를 너무 오래 착용하기도 한대요. 몸에 안 좋겠죠? 심지어는 대안을 못 찾아서 생리활동은 학교를 빠지기도 합니다. 이 생리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약 74억 원을 들여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대요. 생리대, 휴지나 칫솔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위생용품인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쓸 수 있어야겠죠? 스코틀랜드의 복지 부럽네요. 서울에서 월세 살이 힘들잖아요. 빨리 전세로 돌리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돈 모으고 있는 분들은 아마 언젠가 결혼할 때가 되면 나라에서 하는 이자가 싼 전세 대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빅픽처 그려가면서 준비하는 내 소중한 대출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자가 싼 대출금을 종잣돈 삼아서 투기 목적으로 다른 집을 사거든요. 이게 왜 가능했냐? 대출을 받는데 소득 제한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진짜 필요한 사람만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고치겠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이 안 된대서 논란입니다. 부부가 합쳐서 연소득 7천만 원이라는 건 단순히 나누기 2해보면 한 사람당 3,500이거든요. 이것도 실수령액을 따져보면 더 적어지고요. 정부는 둘이 합쳐서 7천만 원대를 벌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고소득자로 본다니 당황스러운걸요?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안은 초안이었다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최종 버전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전세 걱정을 해봤으면 이런 초안이 안 나왔을 텐데요. 제 생일 10월 21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 별자리는 천칭자리로 알고 살아왔는데 편히 그 사이에 별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로 세차 운동 때문입니다. 지구는 원래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근데 이 축이 달과 태양의 인력을 받아서 2만 6천 년에 걸쳐서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처음 별자리가 만들어진 2천 년 전과 지금 기준점이 다르죠. 우리 생일도 그대로고 하늘에 있는 별자리도 그대로인데 별자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 거랍니다. 그래서 2천 년 전과 지금 별자리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저만 몰랐던 거 아니죠? BBC에서는 영국 사람 10명 중 8명이 자신의 별자리를 잘못한 채로 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별자리를 제대로 알고 있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놀이공원 갔을 때 장애인들은 여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은 별로 못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내 유명 놀이공원 3곳은 성인이라도 보호자 동반하지 않은 장애인은 놀이기구를 탈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보호자를 강요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를 떠나서 누구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라도 위험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누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의학적 기준이나 과학적 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장애인이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장애인 단체는 이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어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선 직원이 휠체어 전용 좌석을 만들어줘서 장애인이 혼자 놀이기구를 타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놀이공원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